저희가 그러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바이오가 과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프로의 바이오는 지금 꽤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안에 눈이 점점 슬퍼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안 보이시겠지만 바이오, 아, 이 힘든 섹터 오늘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네. 않습니까? 가장 쉽게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저 양쪽에 있는 솔프로님, 탁프로님, 원래 이제 어떤 게스트가 오셔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반색이 없는 분들인데 오늘 갑자기 저기 광고 나간 시간에 우리 탁프로님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안내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솔프로님은 뭐 아유 너무 기다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예, 거죠. 바이오에 이렇게 관심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네, 두 분. 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뵀던 이제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아, 오늘따라 좀 제가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업계 대세가 되셔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 뵌게 이제 회사 계실 때 그때 종근당. 네. 그때 이제 봤죠. 맞아요. 10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도 굉장히 너무 IR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언제나 또 언제 여의도 오시나 했더니. 역시. 네. 너무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굉장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네. 자, 분위기는 훈훈하지만 바이오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정프로는 지금 이제 정프로는 크게 두 개 정도가 지금 세 개? 뭐 정도 이제 크게 한 두 개. 크게 세 개, 작게 일곱 개? 아니 아니 바이오는 적어도 그렇게 많이 종목은 한 세 종목 크게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개가 사이좋게 60%씩입니다. 마이너스. 네, 꽉 이를 깨물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아빠갈 줄 모르십니까?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바이오? 저희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게 좀 영향은 있고요. 네. 2020년도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저희 지수 의약품 지수가 이제 100% 올랐었으니까 네. 그때 근데 오른 거 대비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좀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대부분 성과가 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도 좀 반영이 됐고 또 저희는 이제 신약 가치를 많이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리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DCF로 다 미래 가치 땡겨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축소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민감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 초에 개별 이슈들도 많이 터졌는데 저희 뭐 안트로젠 임상 데이터 좀 잘 안 나왔었고 셀트리온 감리 이슈 얘기 나왔었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연초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들 나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제약지수 비중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자료에 제약지수의 하락 시청 비중. 비중 네 비중 저희 10페이지 비중이. 네 10페이지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차지하는 섹터 비중이 있었거든요 항상 네. 근데 지금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6%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의약품 시총 의약품 지수 기준으로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비중이고 네 오른쪽이 코스닥 비중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과거에 저희 그 좀 안 좋았었을 때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 좀 바닥이었던 게 19년 말, 15년 말, 16년 말인데 그때보다 낮은 이제 18.5%의 네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MSCI 기준으로 봤을 때도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사실 중국보다 좀 높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보다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담백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빠져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 200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이 45배 정도 수준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020년 3월 20일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헬스케어 PER이 이제 48배니까 그때보다도 사실은 더 낮은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끝나야 되는데 기간 조정은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대하락 시기가 있었거든요. 막 기억나시겠지만 18년도, 19년도에 이제 삼상 줄줄이 실패했던 그 대하락 시기 때는 꽤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었어요. 그때가 1년 7개월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섹터 지수가 아까 그 수익률 마이너스 60 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체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6% 빠졌었으니까 그때 당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슈들이 이제 삼상을 끝낸 업체들이 이제 임상에서 끝내고 허가를 받을 걸로 기대했다가 실제 이제 허가 단계에서 이제 삼상에서 실패하면서 가격들이 조정 나왔던 네, 시기죠 그때가 한두 차례 한두 건이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삼상하는 회사들이 다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저희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는 실제로 신뢰도나 펀더멘털이 좀 많이 빈약가 좀 흔들렸었고 지금은 이제 펀더멘털 이슈라기보다는 대외 환경 요인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도 이제 1년 2개월 정도 쉰 거거든요. 저희가 21년 연초 1월 달부터 그 이후에부터는 계속 좀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때랑 비슷하면은 올해 하반기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빠르면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상반기에 바닥을 좀 다 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상반기 얼마 안 남 2분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바이오라는 게 그 가격 조정은 확실히 일어났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에만 벌어진 현상인가요? 아니면은 뭐 해외 쪽에도 비슷한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슷하게 하락한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해외도 비슷하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가 제가 중국이랑도 좀 비교를 했는데 아, 중국도 참 바이오 하나 있다나. 네, 중국이 사실 아 중국도 가끔 중국도 있어. 중국 완전 망했어요. 중국 지금 중국은 70% 네, 중국은 사실 제재 이슈도 좀 있고요. 네. 그 미국이 좀 중국 헬스케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1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네. YTD 수익률 보시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고요. 포워드 PER도 우리가 좀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포워드 PER이 위에 있는 게 한국 거죠? 네. 그러니까 17년도부터 20년까지 한국이 인도나 중국 대비 프리미엄을 받다가 네. 지금은 이제 인도나 중국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흥국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질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그동안 좀 성장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점유율을 보면 16년도에 4% 했던 이제 한국의 헬스케어 신약 점유율이 21년도에 6%로 이제 실제로 올라가고요. 네. 그 의약품 저희가 이제 실적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코스피에 있는 의약품 지수에 있는 업체들을 쭉 뽑아 보면 실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조 이상 합산해서 그게 이제 2020년 전체가 1.5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누적으로도 이제 2배 이상 올라온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섹터의 펀더멘털 자체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 그 제 커버리지 안에 있는 기업들 지금 실적 그 8페이지 하단 보셔도 지금 합산 영업이익 제 커버리지 내에서 보시면 작년에 합산으로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YOY 거의 40% 성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게 11%로 좀 둔화가 돼요. 그래서 올해 좀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게 작년부터 좀 걱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2023년에는 이제 33%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 둔화됐다라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성장은 했지만 조금 모멘텀의 부재, 그다음에 대외 환경 요인들 때문에 빠졌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커버리지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분야가 좀 많이 내년에 좀 성장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8페이지 하, 오른쪽 하단처럼 CDMO 그다음에 시밀러 이런 이제 분야가 물론 이제 신약은 그 숫자가 잘 나지는 않으니까요. 전통 제약사도 꾸준히 성장은 하지만 실제 더 튀는 거는 CDMO랑 시밀러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밀러라고 하면 저기 주에 보면 셀트론이나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게 이제 시밀러 네, 관련 기업들이고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T팜 같은 회사들이 이제 CMO 관련이라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여기에 조금 숫자에 좀 더 들어가 있는 게 사실 CDMO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로직스가 에피스랑 이제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이제 에피스 실적 때문에 좀 더 튀는 건 있어요. 힘이라 시밀러가 이제 내년에 출시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 그렇게 저희 상황이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있고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이제 9페이지에 있는 요 차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FDA 승인 저희 받는 품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2021년 누적으로 이제 24개가 FDA 신약을 받은 이제 약들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업체 기준이죠. 네, 한국 업체 기준입니다. 근데 22년과 23년에만 12개가 무려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상입니다. 예, 승인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계가 이제 승인 단계까지 간 업체들. 네, 삼상 이 회사들은 이제 삼상이 거의 끝날 업체들인 혹은 끝나고 신약 승인 신청을 낸 업체들인데 신약 승인 신청을 낸 업체들은 이제 2022년에 들어가 있고요. FDA의 신약 승인 신청 내면 보통 이제 1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승인이 되고요. 지금 올해 그 승인 받을 애들은 이제 푸드파라고 해서 승인 검토 일자까지 좀 나와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좀 두 개가 있고요. 이번 달에 이제 유데나필 메지온 품목 그리고 휴젤의 레티보라는 품목도 올해 이번 달에 이제 푸드파 승인 일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도 꽤 고무적이고요. 뭐 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술 이전 요것도 굉장히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2021년에 건수로만 저희가 185% 증가했고 185% 증가. 아 죄송해요. 85% 네. 증가. 그리고 금액으로는 이제 29% 30% 가량 증가가 돼서 기술 이전이 꾸준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기술 이전을 종종 하는 상황이고 기술 이전이 모멘텀이 주로 되었다 보니까 이게 좀 기술 이전이 이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3페이지의 왼쪽 그 차트 보시면 저는 이거 보고 꽤 고무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5년 사이에 기술 이전이 된 그 증감 건수입니다. 그래서 북미가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이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해서 저희가 중국보다도 더 많이 했고 일본은 심지어 줄었고요. 뭐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 대비해서도 국내 업체들이 기술 이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기술 이전이 예전에는 사실 한미가 엄청 이제 촉발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2010년 중반 그때 15-16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무조건 이제 에로를 하면 엄청나게 이제 밸류 애드를 했는데 에로 금액을 다 반영했죠 그때 근데 네. 반환을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실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쵸. 에로 했는데 반환해 버리니까 뭐지? 저는 반환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2010년 중반만 해도 네. 무조건 구속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술 수출을 그쵸. 하고 나서 네, 했는데 다시 반환해 버린 거죠 빅파마가 조선 조선 이런 데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벌금 좀 그래도 돼요? 네 그렇게 네, 뭐, 네,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스터디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알고 이제는, 계시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많이 반영해줬을 때는 네. 계산해보니까 계약금의 20배를 그렇죠. 해서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계약금의 뭐 계약금 1배 혹은 뭐 많게는 3, 4배까지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라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이제 반영을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 저희가 기술 이전하게 되면 이제 10년, 15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지금 분위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 이전을 이제 아예 가치를 안 쳐주기에는 저희가 지금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판매를 할 수 하기에는 좀 역량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반영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제 맞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그 신약 바이오텍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판매에 가까운 업체들. 그렇죠. 예, 제가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후기 단계에 있어서 이걸 숫자로 빨리 이제 리퀴다이즈 할 수 있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선호하고 직접 채널을 채널을 갖고 직접 판매하는 거 말고 그냥 삼상이 거의 다 된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뭐 직접 판매하는 회사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판매 파트너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이 한 330억 정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한미 같은 경우도 그 롤런티스를 이제 스펙트럼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롤런티스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BLA 신청, 그 신약 승인 신청 아마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펙트럼이 현금이 많지 않아요. 스펙트럼은 한 1,4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특성상 초기에 굉장히 많은 영업사원들이 필요하고 그 신약 마케팅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라는 작은 회사가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지 또 롤런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만료가 2025년인데 승인이 만약에 올해 혹은 내년에 된다라고 하면 1년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좀 주의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다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고밸류를 줬었던 그 80배에서 100배를 줬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빅파마 의 점유율을 우리가 감히 깎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렇지.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좀 잘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이자나 테바와 같은 이제 파트너사들하고 손을 잡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내년부터는 그거는 이제 다음 품목들의 판매 파트너사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바스틴 시밀러, 레미시마 SC 미국 진출, 그다음에 휴미라 시밀러의 미국 진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아마 판매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그림이죠. 마진율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인가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을 하게 될 수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사다 보니까. 네. 근데 바이오를 조금 오래 보시고 좀 소위 빠꼼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뭘 많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는 어떤 기술 수출을 할 때 1조의 기술 수출 금액이 공시가 되면 그냥 그 1조를 다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잘 따져 보시면은 계약금이 있고 나중에 중간 마일스톤이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에 대한 로열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1조는 1조인데 계약금이 100억이고 나중에 받는 돈이 9,900억인 회사랑 계약금이 1,000억이고 나중에 받는 돈이 9,000억인 회사를 좀 그 애로의 질을 좀 구분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다가 이게 역시 장이 안 좋으면 좀 버틸 수가 없는 게 사실 ABL 바이오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딜을 했거든요. 이번에 계약금이 이제 거의 900억이었으니까 1조에서 900억이면 전임 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가까이 되는 보통 이제 계약 금액이 전체 마일스톤에 미국도 4%에서 5%거든요. 평균적으로 4에서 5%.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1%에서 2% 정도 받고 있는데 네. 전임상은 더 그러니까 1% 수준에 이제 항상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이제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업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빠진 바이오 내에서도 좀 뭐 글로벌 트렌드나 좀 잘 되는 업종과 아닌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예전에도 보면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혹은 뭐 이중항체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카테고리별로 좀 다른 움직임들 보였었는데 네. 위원님이 보실 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다 빠진 상황에서 좀 공부의 우선순위를 좀 세워야 되니까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나 국내 쪽이 잘하고 있는 쪽은 뭐 이런 쪽이다라고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해외 바이오텍도 사실 그게 조금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다기보다는 늘 있어요. 그 세포 유전자, RNA, 크리스퍼 그리고 뭐 크리스퍼가 이제 유전자 가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전자 가위. 그다음에 EGFR 표적 항암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최근에 5년 사이에 논문이 급증한 그러니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선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다가오지 않느냐면 이 얘기가 한 나온 지 2, 3년 정도 됐어요. 알츠하이머도 제가 얘기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공부 한번 했는데 다 물렸구나 지금. 그것도 있고 이제 뭔가 성과가 사실 예전에 그 저희가 열광하려면 PD-1 같이 면역 항암제가 한번 그 대폭발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하는 게 재밌고 실제 얘가 출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약도 잘 팔리고 네, CAGR이 거의 그때 80%씩 이제 100%씩 성장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테마들은 다 있는데 그게 다 초기다 보니까 실제 매출로 잘 나오는 회사가 많이 없어서 네,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들은 좋았고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 백신이 거든요. 백신이 네. 이제 30조씩 팔았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바이오텍들은 임상을 제대로 마음껏 진행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환자 모집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 뭐 원숭이도 거의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전임상도 좀 못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레깅돼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학회가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들리는 지가 벌써 1, 2년이 됐었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대면 AACR이나 ASCO 이렇게 학회들이 이제 대면 개최가 예상이 되고 지금 해외 바이오텍들도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 근데 그 회사들이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도 이제 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재밌는 화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업체랑 좀 연관지어서 공부해볼 만한 그런 이제 주제는 저는 이제 RNA 쪽도 계속 2025년에는 이제 개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RNA 쪽이 좀 개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런데 이 RNA를 신약하는 회사들은 이제 리스키하잖아요. 네. 확률, 임상 성공 확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신 CMO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이제 빅파마들의 그 원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한두 개 실패해도 네 그거는 이제 큰 그 불확실성은 다가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EGFR 표적 항암제도 논문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진입 이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22년, 23년에 승인받는 품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빅파마랑 이제 그 파트너사가 되어 있거든요. 빅파마랑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삼상이 마무리돼가는 약이라는 말씀인 네, 거죠. 네, 삼상 중인데요. 지금 J&J, 얀센이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향후에 1조 정도 판매가 되면 저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약으로 보고 있고. 레이저 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되고 유한양행도 많이 반영도 됐고 막. 그 이제 뭔가 손이 안 나가는 거지. 내 투자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이거 워킹할까? 레이저 팀이 네. 몇 년째 들은 이거 식상할 수 있어요. 좋긴 한데 그 판매량 보고 사고 싶은 거지. 매출이 나오는 거를 보고 사야 되나?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손이 안 나가는. 그래서 네, 그런 거죠. 그게 숫자가 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의 4분기 실적이 갑자기 좀 튄 적이 있어요. 일회성도 있었지만 근데 그 실적으로 좀 잘 보여주니까 당일 주가가 굉장히 높이 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실제로 출시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좀 나오는 거를 그렇죠. 보셔야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3년에 이제 저희가 출시로 보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숫자는 24년, 25년. 네. 이거 지금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24년 이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그냥 24년이면 막 이게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참을성이 인내심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3년보다 24년, 24년보다 25년 뒤로 갈수록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시밀러도 이제 키트로다 옵티보 특허 만료되기 전에 시밀러 하는 업체들 되게 긍정적으로 보실 거고요. 그리고 24년, 25년 되면은 지금 판매되는 SK 바이오팜 엑스코플이나 유한양행의 레이저 틴집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 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제 머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23년을 보고는 좀 기대감을 갖지 않으실까? 어떤 방금 얘기한 시밀러들? 저희 뭐 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네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밀러를 과연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고 옛날에는 뭐 진짜 70배, 80배 막 이랬는데 뭔가 글쎄요 숫자는 나오는데 8천억씩 벌기는 할 것 같지만 이제 성장률이 만만치 않잖아요. 올해는 뭐 탑라인 한 20% 성장하는 것 같지만 계속 20, 30% 성장하면 그렇게 줄 텐데 네. 그게 조금 뭐 좀 기스감은 났잖아요. 일단 작년에 아무튼 그쵸.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또 3발 그 CDMO 좋긴 한데 위탁생산 이게 뭐 정말 이 정도 밸류가 맞는지 이게 계속 악유가 있는 있죠. 원래 악유 논란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셀트리온은 지금이 35배거든요. 30배에서 35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싸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한양행이 45배이고요. 뭐 한미도 46배 정도 되고요. 대웅제약과 녹십자가 31배거든요. 근데 그 전통 제약사들이 20% 성장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거의 5% 10% 성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좀 내려온 주가로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건 동의해 주시지만 감리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우리가 연초에 좀 맞닥뜨려야 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게 좀 해소가 되고 나면 그게 좀 다시 재평가 받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 셀트리온이 저희 섹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그 저희 섹터 가느냐 안 가느냐는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한 올해 셀트리온한테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감리 이슈만 해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좀 섹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도 뭐 매년 공장을 증설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CDMO 업체들이 저도 이제 그 걱정은 합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슈는 그 얘기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었어요. 너네 그 코로나로 굉장히 이제 해피했는데 향후에도 코로나 이거 이제 줄어들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CDMO 하는 회사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바이오텍 업체들이 신설됐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대한 수요가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약 전통 그 빅파마들은 지금 그 공급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듀얼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CMO를 주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세포 유전자 RNA 요거는 아웃소싱 비중이 일반 뭐 3, 40%가 보통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CMO로. 근데 이건 한 70%를 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까다롭고 어려워서 일반적인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자체 생산 물량 외에 외주로 주는 게 한 40% 정도인데 네. RNA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외주 비중이 70%로 딴 것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이번에 이제 RNA 쪽으로 원료하겠다. 그리고 5공장에는 세포 유전자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mRNA가 그 약간 백신의 수요가 줄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mRNA CMO요? CMO가. 저는 같이 줄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예. 같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 CMO에 줄어든다고요? 대한 수요는 예, 예. 그러면은 3바는 어떻게 3바는 예. 근데 mRNA 비중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그 모더나 DP 정도? 그러니까 원액
말고 그 필의 피니시라서 충진 포장 쪽인데 그쪽이라서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mRNA에 대한 CMO는 그 개발에 뛰어드는 이제 바이오텍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CMO는 또 중국에 대한 반사수에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시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각 지역별로 봤을 때도 우시가 그러니까 중국의 CMO가 굉장히 성장을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했어요. 미국보다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미국에서 사가는 그 필터 뭐 이런 리액터들 이런 거를 이제 못 사게 막는다라고 하면은 그 캐파 증설에 좀 차질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삼바한테는 중장기적으로 반사수에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그게 안 돼. 왠지 중국을 제재하면서. 네 블랙리스트는 아닌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사가 안 되니까 그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일부 예, 제재가 이번에 리스트가 등재됐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그래도 좀 플러스되는 요소일 거다. 네. 지금 네. 아,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네. 필요 없어요. 지금 5공장까지는 좀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아, 아니요. 저는 이제 4공장 안 됐다. 네. 저는 이제 목표 주가에 4공장까지 해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100만 원을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4공장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5공장을 저희가 이제 밸류에 녹이지 못했던 이유는 캐파랑 뭐 단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네,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바이오는 또 그 ED 투자를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ED 투자요? ED. 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이벤트 드리븐.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ED 투자. 네, E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프로의 전문 용어였습니다. 처음 들은 말이긴 한데 좀 헤지펀드에서 네. 많이 쓰는 전략인데 그, 네, 짧아서 좋네요. 네. ED, 네. ED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3월까지는 대충 이제 끝났고요. 올해 네. 올해 남아 있는 네, 남아 있는 주요 일정 예정 같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약 바이오가 잘 됐을 때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 연말에 이렇게 쫙 고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될 거 연말에 딱 해서 1월 달에 딱 먹는 거야. 1월 달에. 근데 요새 JP모건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것도 오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봄쯤 되면은 뭐 아마케 있고요. 아스코가 또 한 2분기에 있잖아요. 네. 상반기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좀 해야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스코 하기는 하는 거죠 이번에. 아스코 네? 심지어 대면 대면한다. 네, 대면도 기대가 네. 되는데요. 아니 제품군도 원래는 대면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원래, 오미크론 네. 때문에 당시에 네. 바뀌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재미 없었다라는 평가도 네. 있는데 저희가 그 40페이지 이 그 올해 예상 이벤트 이제 보시면 표 한번 볼까요? 예, 네. 나름 분기별로 이벤트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3월에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녹십자가 이제 실사가 지연되면서 승인이 좀 지연이 됐지만 메지온이나 휴젤도 이제 승인 그 일자 승인을 결정해야 되는 일자가 이제 3월 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 AACR이라는 건 어떤 학회죠? 이게 그 암학회인데요. 아스코하고의 차이는 아스코는 임상 데이터만 발표를 할 수 있고 아스코는 임상 데이터만 발표하고 네, 4월달쯤에 네, 맞아요. AACR은 이제 임상 데이터 아닌 전임상도 이제 소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AACR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거네요. 아스코보다. 네, 훨씬 넓어요. 근데 임팩트는 아스코가 더 크죠.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도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AACR에서는 이제 전임상 발표하는 회사들이 좀 많고요. 이번에 아스코에서는 뭐 메드팩토, 네오이뮨텍, 레고캔바이오 브릿지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스코는 이제 6월 중에 보통 있습니다. 메드팩토 한다고요? 탄식이 나왔는데 메드팩토가 뭘 한다고요? 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메드팩토는 이드가 있다면 이드가 메드팩토가 이드가 네 메드팩토는 아, 네. 한번 이제 신뢰가 네. 흔들렸기 때문에 네. 아 데이터를 보고 이제 아마 돌다리 두들겨봐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코 다시 한번 아까 레고캔바이오, 네. 네오이뮨텍, 브릿지바이오, 네, 뭐 메드팩토 이렇게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둘 네. 중에서는 아스코에 오랜만에. 참석하는 게 조금 더 임상적으로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임상에서도 이제 이상 효능 발표하는 회사들이 좀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이제 요 정도인데 해외에서 혹시 뭔가 재밌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학회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뭐 에스모 학회도 올해 하반기에 또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도 좀 많습니다. 연말에 승인이 이제 포지오티닙
그다음에 레이저 티닙 요거는 올해 말 내년 초 예상이 되는데 네. 요거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아바스틴 시밀러 그다음에 에시아케도 또 12월에 있고요. 삼성바이오의 뭐 4공장 가동도 일부 이제 4분기 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중간 중간에 기술 이전 되는 업체들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 예상 가능한 업체들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그 아까 마저 말씀 못 드렸는데 메지온이나 휴젤은 3월 달에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장 실사가 안 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될 네.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댓글창에 네. 정프로님 바이오즈 매도 이벤트는 언제 알려주냐고. 아스코보다 중요한 이벤트라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그 오늘 방송 중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회사들은 좀 어렵다고 봐도 됩니까? 반등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지금은 우리 네. 허혜민 연구원님이 최근에 조금 보신 종목들 이렇게 관심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카테고리별로 네. 말씀 주셨으니까. 네. 네. 되게 다양합니다. 너무 좌절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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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한 글자도 뭐가 하나 안 나왔어 지금. 뭐가 하나가 안 나왔어 지금. 지트리 기다리시는 걸까요? 네.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바이오는요. 그렇게 너무 단타로 가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그냥 한 2, 3년 묵혀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되게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는 게 예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가 1차 버블하고 거품 꺼졌던 게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 때 주가가 슈팅했다가 다 토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들 이제 바이오 업계 주가가 빠져갖고 망했다라고 생각들 했었는데 실제 14년도, 15년도에 임상 2상이나 1, 2, 3상을 해서 주가가 레벨업했던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황우석 사태 때 유입됐던 자금을 받아서 한 5년에서 6년 이상 연구와 임상을 했던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15년도 이후에도 한미약품 LO 이후에도 국내에 한 4년 정도 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돼서 어쨌든 누군가는 지금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을 텐데 예전에 그 동부자산의 바이오 펀드 하시는 매니저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아는 종목 중에 가장 가치 투자가 바이오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한 10년 정도 이 신약과 같이 갈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려고 마음보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좀 뜬구름 같은 소리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얘기가 되게 좀 기억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좀 천천히 가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그 매년 설립되고 있는 바이오텍의 수가 300에서 400개 이고요. 300에서 400개. 네. 그런데 IPO 전체 통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IPO 외에 매년 IPO는 7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이게 점점 허들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네. 정말 좋은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시장에 올라올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요즘에 그 비상장에서 IPO 그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요. 네.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발상 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금 아까 이제 제약품 의약품 지수도 거의 한 5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보셔야 돼요. 오히려 나중에 뭐 다들 바이오 안 샀어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저도 사실 보면서 이거 사야 되나 막 이거 저도 고민되는데 이럴 때 보시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계시지만 실적이 좀 나오면서 버틸 수 있는 애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거나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뭐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신약인데 본인이 이해가 됐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신약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길게 가져가면서 확인하면서 일상 끝나고 더 사고 해서 장기로 모아가는 저는 두 가지 투트랙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올해는 좀 현금이 충분한 게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2, 3년은 좀 버틸 수 미리 있는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은 기업들,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 혹은 전임상의 초기보다는 후기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좀 리퀴다이즈 할 수 있는 업체, 승인과 판매에 좀 더 가까운 회사들 그렇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죠. 네. 혹은 좀 플랫폼 기업인데 그 미충족 수요가 높은데 경쟁자가 별로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선호하고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 디날리라는 회사하고 ABL 바이오 두 개 정도가 그 뇌혈관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SC로 바꿔줄 수 있는 플랫폼인데 그게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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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도 뭐 좀 바이오 경험 좀 많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퍼 한 네. 500 이상, 500배 네. 이상 그리고 이제 한 네. 3년 이상 적자난 기업들 이런 회사들 잘 한번 보시면. 네, 대박날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많고 임상이 임박한 걸 보라는데 지금 여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금이 고갈된 업체죠. 근데 항상 저희 섹터가 갈 때는 그런 회사들이 좀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네, 정프로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여기까지만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출연해주셔서 어려운 바이오 이야기 오늘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어주신 우리 허혜민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